자, 그러면은 일단 집 빌려서 죄송합니다. 합류 지점으로 당신네 집 서버에서 미안해. 하지만 덕분에 살았다고. 금방 출발할 테니 참아줘. 그렇게 해달라고. 잘못되더라도 이 집에서 전쟁을 하지 마. 아내한테 죽을 거야. 정말 큰일 날 거야. 그 아내에게. 그래. 그러진 말자, 우리. 원래는 마피아였다는 모양인데, 지금은 평범하게 생활하는 거냐? 평범하게 생활하는 거 좋지. 로서 패밀리라는 조직도 거스론 소멸하고 아무까로부턴 손을 씻었어. 라우르는 파이선으로서 나는 여자랑 붙어서 형태는 달라도 모두 새로운 가족 곁에 흩어져 있다는 거지. 파이썬의 가족이라니. 너! 왜 눈치를 못 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다. 왜 눈치를 못 채? 뭐야, 네가 데리고 있는 제철소의 갱들인 게 당연하지. 너희들의 방식은 내알바 아니다만 모두 다름 아닌 네 곁에 모여 있잖아. 적어도 리더 자리에 있다면 제대로 밑에 녀석들을 소중히 대해달라고. 너무 혼자서 조조해 하지 말고, 그리고 너그말 파이손한테 하지 마. 아니 애들한테도 하지 마. 애들 운다. 애들한테 가족이었어? 이래봐. 울어. 나쁜 남자야. 나쁜 남자. 후고, 나쁜 남자였군요. 실망이에요! 저 멀리서 노엘은 듣고 있었다. 원맨쇼인가? 지금까지 한 달이나 잠복하는 일은 없었지. 힘들었지? 뭐, 다 힘들었지. 그건 빛의 마찬가지잖아. 뭐, 그렇긴 하지만, 나는 얌전히 있는 거 좋아하니까. 아, 난 애드리브야. 노엘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야. 애드리브야.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그래, 뭐, 그러냐. 그렇지. 최근엔 완전히 잊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옛날에 네가 겹쳐버렸다고. 아, 우리는 전혀 누군지 모르겠는 그 불량아 슬러그 응응. 용케 여기까지 작전에 따라와줬어. 강요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가족이지. 대성 싸움쯤부터 매일 어지러워서 어쩔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실사 있던 때보단 몇 배나 즐거워. 안 보이겠지만 이래봬도 텐션 높은 거라고. 오. 역시 도마를 따라오는 게 정답이었어. 하긴 그때도 그런 말 했었죠. 그러니까 뭐지? 너를 닮고 싶다 그랬나? 그랬으니까. 아, 그 당당함이라던가 그런 거? 맞아, 그거. 그러냐. 자, 얼굴 맞대고 날 걱정하더니 포마답지 않아. 포마는 자신만 생각하고 질주해서. 안 되겠다. 노엘이 와서 보모한테 너무 앞서 달려가면서 뒤를 안 돌아보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배에다가 박치기 한번더 먹여주자. 시즌5 재연 한번 하자, 우리! 그래야겠다. 좋아. 나중에 노엘 한번 부탁해야지.
확실히 부자의 집이라는 느낌이군. 상층구에 사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말이야. 오, 노엘의 집도 이런 느낌일까? 아니, 왠지 그 녀석의 집은 훨씬 터무니없는 저택일 것 같다고. 아마 보면은 깜짝 놀랄걸? 그래도 뭐... 좋은 곳에서 자란 아가씨라도 그런 꼴을 당하는 건가? 그렇다면 나한텐 역시 부모가 부자니 어떠니 하는 건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렇군. 넌 그런 녀석이야. 뭔가 토도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고민하고 있는 게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로 속 시원해. 그래서 너무 좋아. 파이손이랑 이야기하려면 돌아가야 돼. 좀 돌아가야 돼. 그렇든 로소 출신이어도 그는 지금은 상층구의 저택을 가지고 있지. 나는 언제까지고 하잘것없는 갱의 잔당이란 거야. 이거야 원. 현실이란 슬픈 거네. 역시 돈이 최고야. 어래? 잠깐만요. 결론이 돈은 최고야예요? 결국엔 돈이지 않나. 야, 마지막엔 그래도 너희가 있으니까 정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안 돼? 무슨 말 하는 거야? 너라면 마음만 먹으면 집 정도는 살 수 있잖아. 글쎄, 어떠려나. 물론 그런 인생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고정자산 같은 걸 가진 참에 과연 만족할 수 있을지 어떨지. 너 겉은 제일 멀쩡하면서 속은 제일 이상하구만. 어떨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무엇을 쌓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이 마을이 이상한 거지. 그렇군. 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뭔가 되게 회상하고 있는 것 같아. 열심히 얘네가 예전에 어땠는지 이제 회상하면서 비교해보고 있는 것 같아. 브레이크드루 미션 달성 얘기를 들었을 뿐인데? 뭐 아무튼 미션 달성 좋아. 뭔가 이야기를 듣기만 한 것 같지만 좋아. 세이브. 어? 뭐야? 과거 회상이야. 과거다! 형님 진짜 저렇게 슬러그가 화내는 거지. 아, 지금은 아가타죠. 아가타. 일이라니. 청소냐고! 그럼 일이 청소겠지 뭐겠냐? 그리고 장보기도 당근이랑 양파랑 마늘이랑 파랑 된장이랑. 너무 잡일이잖아. 뭐 어쩔 수 없나. 신입이니까. 신입한테 뭘 시키겠냐 진짜. 이건 이대로 평화롭고. 그나저나 왜 너까지 나랑 같이 잡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신입이니까. 뭐? 그치만 라우르가 넌 선배라고. 하루라도 먼저 왔으면 선배야. 당신이 오기 일주일 전에 여기에 왔어. 일주일 선배란 소리였냐?
슬러가 저렇게 소리 짓는 거 진짜 적응 안 되네. 아니 뭐 선배긴 하지만 말이야. 응 선배지. 야 일주일도 선배지. 저기 조금만 더 제대로 청소해줘. 라우로 청소에 대해선 까다로우니까 적당히 하면 언제까지고 이런 일밖에 못한다고. 얘네들 왜 이렇게 귀엽냐 근데? 어? 뭐야?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진짜보다 진짜로 진짜보다 진짜로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저건 무슨 뜻이지? 뭐? 그니까 나도 그렇게 좀 궁금했어. 그래. 저기 물 마시겠어요? 자 어서 팬이야? 팬인데 악수회인데 이거. 마실 거지만. 어색해. 안절부절. 힐끔힐끔. 에이, 너희들 나한테 볼 일 있냐? 팬이라서 그래. 팬클럽 회원들이라서 그래. 너 보니까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그래. 없지만요. 그럼 어째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따라오는 거야? 기분 나쁘네. 아니 저기 뭔가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 여기서 묵게 해준 적도 많고 신입이고. 귀여워라. 왜 이렇게 귀엽냐 얘네. 필요 없어 그런 건. 여긴 그저 폐허잖아. 내 것이 아니야. 고마워요. 말해두겠는데 난 너희들을 뒤는 안 봐준다고. 다른 녀석들도 멋대로 여기에 모였을 뿐이다. 일리 쫓아내는 것도 귀찮으니까 내버려 둔 것뿐이야. 라우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똑같이 모두가 자기 책임이다. 그 점은 착각하지 말라고. 뭔가 멋있긴 하다. 멋있긴 해 진짜. 애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은 알 것 같아 진짜. 게다가 안 내치잖아. 나가라고는 안 하잖아. 너 연예인 했으면 잘했을 거야. 밀당을 아주 잘해. 아, 알겠어. 그렇구나. 나는 후보의 추종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야. 후보처럼 되고 싶으니까 여기에 온 거야. 정신 차려. 나 아, 재밌네. 얘네 귀엽네. 어? 젠장, 얼마나 몰려오는 거야? 오늘도 라우로 일행은 없는 모양이구먼. 폭탄의 주정자 놈들이 잘난 체하고 말이야. 마음에 안 든다고. 에? 이런, 막 들은 길이잖아. 드디어 몰아붙였구먼. 금방 싸움 걸어올 것 같은 꼴인 주제에 졸랑 도망만 다니고 애송인 얌전히 엄마한테 돌아가.
호이 호이! 시끄러워. 사람의 평판으로밖에 판단 못하는 은침 캐릭터 놈들이 잘난 짓 굴지 마. 뭐라고? 이 애송이가 갑자기 큰 소리 지르고 말이야, 이씨! 이 마을은 말이야, 그런 애송이의 부하들이 떵떵거려도 좋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 뒤엔 전직 마피아가 있어! 비앙코 출신의 그 안셀모 씨라고! 거슬려서 되겠어! 아, 안셀모 씨. 아... 어... 그 비운의 캐릭터? 그 비운의 그... 가신 그... 어... 나온 지 몇 분 만에 가버린 그 비운의 캐릭터? 그니까... 어... 거기까지? 헤드샷. 제대로 헤드샷 날랐는데. 너 조이? 그보다 너 그런 짓 하는 캐릭터였냐? 저게 드래곤 스파이크 1호인가? 드래곤 스파이크 원조. 그니까 원조인가? 아, 한 명 더 있었나 이 애송이. 우리들은 부하 같은 게 아니야. 강한 사람에게 금붕어 똥처럼 붙어다니는 당신들과 같은 취급하지 말아줘! 금붕어 똥? 아, 입담은 저 때부터였구나. 입담은 저 때부터 같았네. 금붕어 똥이라고! 이 자식, 다 같이 두들겨 패! 오, 에 날라갔는데요? 같이 두들겨 팰 사람 날라갔는데요? 와악! 어? 야. 야, 튀어라. 방법이 없다. 시덥지 않은 일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줄게. 경찰에게 찍히면 곤란해. 제장! 이걸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전형적인 악당 대사. 이건 꼭 기억해두겠다!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다고! 윗사람이 소인비면 아래도 소인배인 법이지. 부탁한 자가 없잖아. 이건 내가 멋대로. 진짜 츤데레였네. 마을에서 놈들과 얽혔잖아. 싸움을 거는 건 네 마음이지만 놈들은 저래봬도 전쟁 마피아의 부하라고. 조심해. 동료는 데리고 가지. 쟤 어떻게. 아무리 헤드샷을 세게 날려도 기절 정도일 텐데 쟤 일어나면. 순간 깼다가 일어날 타이밍이 아니다. 기절한 척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지금. 조심해. 그건 마치. 마치 우리를 걱정해 주는 듯한. 뒤는 안 봐준다고 말했잖아. 지금 놈들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해치웠다. 그 뿐이야. 아우, 뺑이는. 고마워. 고마워. 너희들, 보기에 비해. 마음에 들었죠? 지금 아가타와 조이가 마음에 들었죠? 지금 보아하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부터는 그 정도의 놈들은 스스로 처리해. 그렇다는군. 잘 됐구만.
아이 뭐야 뭐야 뭐야. 어?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이봐. 응? 이봐? 어나 누구야 이거? 그러게. 슬러그 일어나! 슬러그 일어나? 아!